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리스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목표가 상향 리포트 다섯 가지 종목들입니다. SO1과 코스모 신소재, 혜성 DS, 하림지주,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섹터 내에서 나와 있고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명신산업과 ST팜 두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O1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단순함이 최고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을 봤는데요. 1조 2,3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6% 증가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네, 유가 부담을 꾸준하게 이 주유소 쪽에서 이 가격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수요 증가율도 상당히 가파른 상태입니다. 순수 정유업체의 강점이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리포트고요. 양극재 매출이 2배 증가하면서 목표가를 조정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0% 이상 증가했는데요. 양극재 매출이 제목대로 2배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구체 라인의 증설 계획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모 화학과는 폐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해외 증설 관련해서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1,000원에서 7만 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혜성 DS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실적 개선이 상당히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483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는데요. 가격 인상 그리고 효율성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익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타이트한 수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변할 수 있는 보수적인 가정치를 두면서 목표 주가는 6만 9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다음 스텝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NS홈쇼핑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하림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요. 이 하림산업 등 자회사가 하림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NS홈쇼핑이 완전 자회사가 됐는데 사업 진행 전에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특히 하림산업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할 것이 임박해 보인다 하면서 손자회사에서 자회사가 되는 이 하림산업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하림지주의 관리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에서 16,5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고요. 비싸질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이 걸그룹뿐 아니라 보이그룹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 앨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걸그룹 니쥬 같은 경우에는 돔투어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내년에는 해외 매출 비중만 절반을 넘을 것이라고 하네요.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